엄마표 영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암묵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끝내야 하는 시기 속상해도 저항하지 말길 바랍니다. 11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표 영어를 언제 시작하는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습니다. 태교부터 한다고 옹알이 하는 아이와 시작한다고 영어 유치원이 시작이라고 우리처럼 취약 이후가 시작이 되어도 선택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시기를 강제할 수 없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언제 끝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방법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입학 이후에는 싫어도 이게 아닌데 생각되어도 학교 교육 시스템에 맞추어 영어를 학습해야 합니다. 엄마표 영어는 좋은 내신 확보하고는 거리가 있는 방법입니다. 영어를 학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습득하기 위한 실천이기 때문이지요.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 시스템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내신 관리가 안 되면 원하는 상급 학교 진학이 어렵습니다. 어정쩡하게 엄마표 영어 기웃거리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신과 동떨어진 엄마표 영어 길에서 머뭇거리기는 위험한 시기지요. 5학년 이상의 고학년들에게 엄마표 영어의 시작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엄마표 영어가 너무 근사한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후 진로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어야만 이 길에서 지난 노력도 빛을 발할 수 있을 테니까요. 6학년으로 엄마표 영어를 마무리할 때 이전 실천이 제대로였기 때문에 제 나이만큼의 영어 사고력이 탄탄해진 아이라면 우선은 학교 교육에 맞는 학습을 꼼꼼히 챙기면서 그 나이 또래의 사고에 맞는 원서를 추가적으로 꾸준히 보는 것으로 유지 연계가 가능하지요. 그렇게 꾸준한 원서 읽기로 쌓아놓은 영어 자체 사고력 내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밑바닥에 고요히 머물다 학교 교과목 영어에서 벗어나 진짜 영어 실력이 필요한 때 단시일 내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믿어 의심 없습니다. 강연장에서는 가까이 지켜본 사례도 들려드리고 있지요. 학교 교육만 따져서 16년 모두 따로 노는 영어 교육을 살펴볼까요? 교육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기초 회화나 단어 암기를 벗어나지 않는 초등 영어 6년.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황금기인데 이리 허술하게 보낼 수는 없지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죽어라 대입을 위한 내신이나 수능에 맞추는 중고등 영어 6년. 달리 태클 걸 이유 없이 무작정 따라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속상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이미 보편화된 원서 수업, 보고서 작성, 발표 등등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대학 영어 4년은 어떨까요? 전공 공부 두세 배에 달하는 시간을 다시 영어 공부에 투자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예전 이야기만은 아니라네요. 토익, 토플 등 입사 지원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취업 영어 무한년은 어떨까요? 퍼펙트한 점수를 받아도 실용성은 의문이라니 오랜 시간과 노력, 비용 투자에 비해 영어 교육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이렇듯 때마다 전부 따로 놀기 때문 아닐까요? 그 16년 안에서 우리만의 계획으로 우리만의 실천이 가능해서 내가 내 아이에게 맞는 영어 교육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 언어를 습득하는 두뇌 영역의 활성화도 최고치로 뇌도 도와주는 시기, 이걸 한마디로 적기라 표현해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어 습득을 위한 노력이 적기에 맞춰졌던 것이 조금 덜 힘들게 끝에 닿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하지요.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한 길입니다. 그 순간 현실과 타협해도 무너지지 않을 내공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기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없을 초등 6년에 집중했던 것이지요. 시작이 언제가 되었든 끝내야 하는 시기에 어떤 목표를 완성하고 싶은지 목표도 계획도 그 끝을 보고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누리부듬의 엄마표 영어 11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